완전 공장이야 공장. 내가 지금 몇 개 있는지 보여? 두 개 다 한 거야 지금? 어. 어머, 어머,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뭐야, 뭐야, 뭐야? 야, 이거 홍 났어. 물주머니 아니야? 이거 뭐야? 너무 징그럽다. 야,
완전 공장이야 공장. 내가 지금 몇 개 있는지 보여? 그게 다 한 거야 지금? 어. 내가 같이 하자고 했지. 아무 말도 없이 해가지고 지금 분량도 안 나와. 이거 너무 처참하지 않아? 어. 얘가 살겠어 이래서? 모르겠어. 이게 흙이 너무 젖어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흙을 일단 다 빼고 다시 해놓으면 좀 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안에 뿌리는 엄청 많이 났더라고. 아까 오빠랑 같이 하자고 뗐을 걸. 같이 할래 이럴 거면 어 아니 이랬지. 응? 게임 하려고. 왜? 어? 나 하고 싶은 거 하게.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하고. 머리끄댕이 잡아봐. 아, 나 또 되게 머리끄댕이 잡는 거야. 이렇게 하고. 응. 잘 안 나오네. 살살살살 빼. 오메. 얘네를 잘라야 되는데. 어? 그냥 뺏었어. 그렇게 가지가지? 응. 그 밖에 있는 애들을? 응. 너무 조그만 건 놔두고 큰 거. 부러뜨려도 돼? 이건 뭐야? 이거는 그 얘한테 있는 잎이야. 얘 약간 뽀지직 했는데 지금? 괜찮아? 또 없어. 근데 쌍둥이다. 이 저번에 했을 때도 여섯 개 뗐거든? 응. 근데 또 이만큼 생긴 거. 너무 젖어가지고. 너무 먼지가 날리는데.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. 여기다 넣어줘. 여기 안에가 되게 난 맨날 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습했구나. 젓가락 같은 걸로 찔러봐. 나무젓가락으로 다 한 번씩 이렇게 찔러보고 물 묻어나오는지 보고. 근데 나는 감으로 아는데? 그러니까 이 모양이다. 다 썩어서 지금. 너무 높게 들었다. 그래? 너무 뿔쑥 솟았어. 얘도 다육이지? 산세베리아는 다육처럼 키워야 되겠어. 그러니까 잎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아. 통통하지. 그래서 물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줘도 될 것 같아. 어. 맞지? 나 박사야 이래봬도. 그래. 서당계라고 이래봬도. 됐어. 됐어? 더 단단하게 안 다져도 돼? 응. 단단하게 다지면 물이 안 들어가지? 썩을 수도 있어, 통풍이 안 돼서. 공기층을 형성해줘야 된다고. 대단한데? 빨대를 여기 중간중간 꽂아서 바람 불어주면 어때? 오빠 알바 할래? 뭐? 바람 불기 알바? 공기 알바? 화분 하나당 천 원씩 줄게. 그렇게 많이 줘? 어. 아니 아까 어떤 화분 가는데 밑에 벌레 애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거야. 그래서 요 안에 있어 지금. 그다음에 걔 안 죽었어 아직도? 어, 걔 살아있어. 1년도 넘은 건데? 끝에 새잎도 지금 나오려고 한단 말이지. 얘 뭔가 아쉽다. 얘 오래 키운 건데. 오래 키웠다기보단 오랫동안 방치를 했지. 저게 우리가 레몬 먹고 심은 건데. 참외가 계절이 언제지? 참외 여름 아니야? 여름에 먹는 거? 여름이야? 여름 참외를 좀 먹었지. 심었어야 되는데. 저번에 참외 한번 심었다가 집이 덩굴로 뒤덮일 뻔했잖아. 얘도 뿌리가 났을까?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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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뭐야. 헐.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심었잖아. 야, 얘 홍났어. 물주머니 아니야? 이거 뭐야? 너무 징그럽다. 야, 이거 살만 먹어줘도 되겠다. 감자다, 감자. 얘는 이렇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화분이 모자라. 여기다 이걸 심고 여기 작은 거 세 개를 여기다 심고 여기 하나, 거기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스톱하세요. 스톱. 가볍다, 얘 되게. 응, 엄청 가볍지. 좀만 더 부어줘. 이거 귀엽다. 옆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아? 옆으로? 흙이 쏟아지지 않을까? 잘하네. 이게 여기 깨져 있으니까 되게 빈티지 같지 않아? 응. 빈티가 나서 빈티지 않아? 화분 찍어내는 공장 같다. 몇 개야 이게? 또 자를까?
제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. 얘는 그냥 도주 한 달은 살 것 같아, 물주머니 때문에. 물을 뿌려준 것보다 무거워지지가 않아요. 그럼 물이 위에 채해서 그러니까 살살살살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시간을 주면서 물을 주세요.